강원도의 겨울은 그야말로 눈과의 싸움. 가자. 그러나 이런 극한의 환경이 차순민 씨와 삽살개 치미에게는 놀이이자 재미랍니다. 태어나 처음 겨울을 맞은 삽살개 치미에게 설산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차순민 씨. 그래서 눈이 아름다운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니고 있답니다. 종아리까지 푹푹 들어가는 눈길을 뚫고 귀엽고 정상까지 올랐네요. 야, 멋지다! 사람이 닿을 수 있는 막다른 길, 절벽 끝까지 오른 이유는 뭘까? 이거 보십시오. 이런 품에 안겨보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길로 찾아오는 겁니다. 혼자만의 그 고독과 외로움과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불도 쓸 수 없는 산 속에서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는 걸까? 이게 그 발열팩이라고 해서 이제 비박하시는 분들이나 캠핑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용기에 넣고 물을 부으면 물이 끓게 되어 있습니다. 산 속에서는 밥 한 끼 챙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있어 반응을 해요. 좋았습니다. 발열팩으로 끓인 물에 음식을 데워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든든한 소불고기 덮밥. 야, 이거 아빠 거. 배고픈 치미를 위한 식사는 따로 챙겼답니다. 먹어. 하루 종일 산을 탔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단짝과 함께하는 설산에서의 한 끼. 뭘 먹든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집에서 먹는 거하고 산에서 먹는 거하고 맛 차이가 한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산 속에 밤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데요. 손에 들린 건 카메라 한 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뭘 찍는 걸까? 밤하늘의 별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이런 데는 올라와야지 별이 초롱초롱하고 또 은하수도 볼 수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건설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중에서는 이게 뭐 수주 절벽도 오고 근데 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이다 보니까 현장과 회사와 사이에서 어떤 그 이익을 남겨야 되는 문제 또 현장 관리도 해야 되는 문제 여러 부분들에서 좀 정신적인 압박도 오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뭐 언영 탈모도 오고 어떤 뭐 저 목이 막 두통이 심해서 어떨 때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심해져서 아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을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표를 내고 무작정 배낭 하나 꾸려서 강원도로 내려왔어요.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산길 따라 향합니다. 언뜻 보기엔 잘 꾸며진 캠핑장처럼 보이는데요. 이곳은 어딘가요? 아, 여기가 이제 제가 그 주거하고 있는 텐트입니다. 텐트인데. 텐트에서 사시는 거예요? 예, 예. 비박도 모자라 텐트를 집으로 사용한답니다. 무시동 남방에 야전 침대 하나가 전부지만 호텔방도 부럽지 않은 순민 씨만의 보금자리네요. 이거 뭐 일반 생활에 있어가지고 단지 잠자리만 옮겼다 뿐이지 아무 문제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텐트 문을 열면은 이런 바깥 풍경을 언제든지 안에서도 볼 수 있어서 어떤 최고의 제가 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랜만에 돌아온 자신만의 아지트에서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을 만끽하는데요. 혼자서 누리는 온전한 자유가 좋아 스스로 택한 삶이지만 문득 아쉬움이 밀려오기도 한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무작정 그냥 아, 나 살고 싶어. 아, 나 너무 힘들어. 그냥 벗어나고 싶었죠. 가감하게 사표 던지고 이제 집사람하고도 협의도 없고 이제 가족들은 상의도 없이 내려왔지만 그 일로 인한 또 하나의 또 아픔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서로의 틈도 벌어졌고 집사람하고 벌어졌고
지금 다시 그렇게 간다면은 아마 붙잡고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라고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참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뭐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고.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왔던 게 못내 후회가 된다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돌이켜보는 지난날. 떠나온 가족들이 생각이 난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네 개가 다예요. 네 개가 다인가 보네, 오늘 온 게. 온 게 다예요. 네. 고맙습니다. 가져갈게요. 네. 요거는 이장님 댁 거고. 아, 이거 수고치 버릇이 있구네. 이거 수고치 버릇이 이렇게. 아, 택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저희 동네가 여기에서 한 4km 정도를 더 올라가야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이 산길을 4km 올라가다 보면은 이거 뭐 한 금액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만 갖다 서 몇 개 놓으면은 누가 이제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찾아서 다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거죠. 남 걱정 없이 혼자 살고자 왔는데 어쩐지 이곳에서는 남을 챙기는 일이 싫지가 않다는 차수민 씨. 택배 왔어요. 이쪽 이쪽. 오. 이거 예쁜데. 그 지난번 거기 뭐 보일러 얼었는데 해빙은 다 끝났어요? 아유. 열선을 그래서 더 긴 거 넣었어요. 이제 넣어놨는데 오늘 뭐 오늘은 안 알겠지. 이렇게 날씨 더우니까. 날씨 따뜻해지면 아예 이제 거기 집 짓고 들어와 살아야지. 이제. 아예 집은 안 질 거예요. 화단을 잘 꾸며놔서 그냥 그렇게 있을만 더 하지 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이웃들. 아 잠깐만 집사람이 뭐 했다고 주라 그랬는데. 곰똥인가 봐요. 곰똥. 아 가서. 아, 잘못 갔습니다. 예. 한번 이곳에 가셨어요? 아, 집에서 좀 쉬나봐요. 잘 먹을게요. 네. 아, 뭐 두 개나 줘. 이거 곰똥도 비싸다던데? 아, 그래도 맛이 떨어뜨렸어. 그래, 하여튼 잘 먹겠습니다. 예, 고사님 고마워요, 이거. 네. 아유, 별 말씀 모르겠어. 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녁은? 먹었죠. 안 추워? 뭐,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걸 뭐. 짤짤하지? 그래, 좋아서 하는데. 그래, 뭐 이제 뭐 시골 생활하면은 뭐 힘든 건 있어. 뭐 경제적으로는 힘들 거야. 안 되면 내가 나가서 막 노동판이라 가서 부딪혀준다 했잖아. 그래, 1년이야. 그럼 1년 안에 뭐가 되겠지. 하여튼 뭐 그래서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다. 나한테 잘해. 예, 잘하겠습니다. 예, 네. 맞아. 앙비마마 공주님 모시듯이 모시겠습니다. 아, 예. 남편이 가장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1년을 더 기다려주기로 한 고마운 아내. 꽁꽁 얼어있던 아내의 마음이 조금은 녹은 듯하죠? 아내분이랑은 이제 이렇게 좀 통화를 하시나 봐요. 초기에는 뭐 진짜 온수지간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년 가까이는 뭐 통화도 안 하고 이제 악뇨도 안 했었었는데 작년 6월 정도부터 뭐 이제 가끔씩 통화도 하고 제가 여기에서 땅을 가꾸고 뭐 이제 하면서 어떤 자그마한 수익이라도 나오게 만들어 보겠노라.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생활비는 벌어다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제 차순민 씨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지난 4년 자신만을 위해 살았으니 앞으로는 아내와 함께하는 삶을 꾸려나가는 것. 그의 바람은 이루어질까요?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남도의 섬 비금도. 고향이라곤 하지만 그간 서울에서 지내다 비금도에서 섬 생활을 한 지는 이제 막 3개월이 됐답니다. 익숙하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배우 차룡. 이곳은 어디일까? 우리 그 형집인데 옛날에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아버지가 이거를 이거 다 나무로 찡겨 맞추게 해가지고 다 짓었다 하더라고. 방 안을 들어서자 이번엔 양쪽 벽면을 가득 채운
영화 포스터들이 보입니다. 액션 영화 할 때 내가 그 출연했던 작품이고 뭐 이거는 야인 시대 전라도 사투리 조열승 역할을 할 때 그때 출연했던 작품이고 이거는 뭐 홍콩에서 한참 내가 막 킬러로 그 홍콩 영화 찍을 때 그때 했던 거고. 아 홍콩에서도 네. 이렇게. 홍콩에서도 한 4년 정도 활동을 했죠. 액션 연기 하나만으로 당시 무술 영화의 성지였던 홍콩으로 스카웃되면서 본격적인 홍콩 활동을 시작했다는 차렴. 달려오는 차에 맨몸으로 부딪히는 장면부터 수려한 싸움 액션까지 완벽하게 소화했다죠. 그런데 그는 어쩌다 액션 배우의 길로 들어선 걸까요? 어렸을 때 손발력이 좀 좋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싸움만 하고 돌아다녔지. 그래서 내가 또 돈도 많이 갖다 써버리고 나 때문에 땅도 많이 비금에 땅도 많이 팔아먹고 엄마 속은 엄청 많이 썩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영화배우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광주로 가가지고 꿈을 한 2년? 3년 정도 하다가 다시 또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또 체육관을 다녔어요. 한 선배가 영화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영화를 출연했던 것이 독거연지 형님하고 했던 것이 영화고 외곽지대. 1989년 영화 외곽지대에서 주인공 독거영재의 오른팔 역할을 연기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5년간 액션이라는 외길을 걸어온 배우 차룡. 실제로 싸움을 잘하다 보니 주로 싸움꾼이나 킬러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이것이 아니다. 영화를 했었다. 나는 영화 배우지. 나는 이거 싸움꾼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영화를 찍다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만약 액션 영화를 안 했다면은 친구들, 선배들 이렇게 어울려 다니다가 또 그런 어두운 세계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은 어떤 뭐 사고가 또 났을 것이고 만약 액션 배우를 안 했다면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사연 많고 정 많은 비금도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그날 저녁. 오늘 저녁 반찬은 낮에 얻어온 비금도 시금치. 이것도 손으로 해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엄마의 손맛. 반찬 이렇게 해 드시는 거예요? 뭐 내가 무쳐 먹기도 하고 형수님이 갖다 준 것도 먹고 내가 이거는 찌개는 한 묶기로만 한 며칠 정도. 떠갖고 뭐 대표해서 먹는 것이고. 알았죠. 동네 지인들 덕분에 오히려 밥 거르는 일이 줄었다네요. 아까 진짜 맛있네. 사실 혼자 살다 보니 매끼를 챙기는 것도 일이라는데. 장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맞장이라는 영화 한 바람에 한 번에 한 15년 세월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하다 이제 모든 것이 처참하게 됐잖아요. 개봉하고 결혼을 해야 쓰겠다 했는데 그 영화가 8년, 7년 넘게 넘어가고 10년, 11년 넘어가 버리니까 그 한 번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그것이 쉽게 안 되더라고요. 네. 결혼까지 포기할 만큼 전부를 다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액션 영화 맞짱. 연출, 주연까지 모두 맡으며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 했지만 당시 지인들하고 해서 또 내 또 전 재산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한 40억 정도 들었어요. 결과는 정말로 처참했죠. 40억 그대로 다 공중분해가 돼버리고 배급사를 찾지 못해 7년 만에 개봉을 했지만 시대를 따르지 못했던 영화는 결국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죠. 한 번은 실패했어도 두 번은 실패는 안 하려고요. 과연 그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촬영만의 색깔을 담은 액션 영화를 제작할 수 있을까? 목포에 네. 우리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아, 사랑하는 여인이요? 예. 네. 과연 그 여인의 정체는? 사장님 밥 주세요. 오늘 내 우리 막
아니냐? 어. 세상에 어떻게 사냐? 어쩌냐? 밥이나 안 굶고 다니냐? 밥 잘 먹고 있어? 밥 잘 먹고 있어? 나이가 몇 개인데? 목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차경의 누나들. 아, 세상에. 여기 작은 누나, 우리 작은 누나, 얘 큰 누나. 밥 줘. 밥 줘. 밥 먹어라. 그래, 밥 줘. 여봐. 타박은 해도 동생 챙기는 건 결국 누나들 뿐. 병도 있으니까 엄마 생각나게 꼭 누나 생각나. 엄마 생각나지라면 안나 당연히 나야지. 얼마나 엄마가 너밖에 모르고 살았잖아. 귀하게 키웠잖아. 귀하게 키웠는데 어째 그러고 이렇게 되냐고. 삼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차경. 저녁 9시만 되면 전화해서 사례 한 번씩. 박동아 밥 먹냐 할게. 밥 먹었단 게 이러면. 어메어메. 나 죽으면 누가 내를 밥 해줄까 그랬었어. 엄마 생각하면 야 너 작은 누나 나이도 눈물 난다. 액션 배우로 살아온 막둥이가 혹여 다치진 않을까. 밥은 잘 챙겨 먹을까 하는 걱정에 매일 밤잠을 못 이뤘다는 어머니. 돈을 까 먹어서 영화를 안 했으면은 나는 누나 알잖아. 너 봤나? 지금 내가 이 세상 영화냐? 이 세상에 내가 살아 있겠어? 그나마 그 좋으니까. 그러다 하니까 내라고 살아있는 것이지 뭐 남들처럼 뭐 술 먹고 돌아다니고 진짜 죽었지. 네, 어서 오세요. 아닌 척하지만 누나들에게도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설거지라도 해줘야지. 밥 먹었으니까. 여보, 반찬이야? 미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갚고자 일손을 보태보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반찬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니 배분 같은데 나 그거 봤는데 왕초. 왕초에서 실화순이 있고. 와 실화순이. 와. 야한시대. 멋지다.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야한시대. 아 야한시대. 하나 둘. 짧은 팬 미팅이 끝난 후 곧바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설거지도 잘한다. 아니. 야, 연하고 보시고 새우 가지 말고 나랑 장사를 하자. 난 영화 아니면 못 산다께. 굶어 죽어도 영화를 해야 돼. 아, 맷집어 까먹고도 정신을 못 차리냐? 아, 근데 하다께 또 한다. 항상 걱정이지. 이게 잘못될까 봐. 걱정하지 말고. 아, 설거지 잘한 거 뭐 용돈 같이 나랑 장사하면 죽었다. 결국 오늘도 막둥이에게 져주는 작은 누나. 이제 다시 비금도로 돌아갈 시간. 맛있게 다 맛있게 밥 굽지 마 그래 먹어요. 덕분에 손맛 좋은 눈앞에 김치까지 얻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응. 하나 뭐, 밥이라서 아이고 나도 아유 갖고 가. 땡치. 아 밥상 먹고 굶지 말고. 간다 해. 전화할게. 응, 가. 전화해. 환갑이 넘어도 막둥이는 영원한 막둥인가 봐요. 엄마가 없을게. 큰 누나가 엄마가 똑같네. 엄마가 생전에 안 계시니까 누나가 대신 이렇게 챙겨주네요. 누나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다시 비금도로 돌아갑니다.